그런데 7월 29일 날 우리 현안 질의하면서 우리 도로국장은 실수라고 했습니다. 두 가지 버전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실수라고 했는데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김수현 상무란 분이 그것이 아니라 적절하지 않아서 삭제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. 결국 네 페이지를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라는 본의원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 것입니다. 이거를 국토부 공무원이 지시했다고 본인이 답변했어요. 어떤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됐고 여러 차례 언론에도 나왔는데 장관님 확인해보지 않으셨습니까? 그 부분은 도로국장이 뭐 정확한 그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할 것이고요. 그 내용이 대해서 제가 책임을 잠깐 집니다. 스톱해 주시면 국장님 예. 누가 지시한 겁니까? 아 이거는 누가 지시한 겁니까? 이거는 그 담당 실무자들이 지시한 겁니다. 실무자 누구요? 그 당시 실무자 그 이름을 대십시오. 이거는 그 이름을 대세요. 이 공무원들이 그 실제 하는 아, 이름을 대세요. 이 부분과 관련돼서 네. 감사원이나 우리 저 여러 가지 감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아야 되겠다. 이름을 대십시오. 지금 위원장님이 물어봤던 사람, 이 삭제를 지시한 사람이 누굽니까? 그거는 담당자입니다. 담당자가 누구냐고요? 담당자인데 지금 그 이런 아니 것들이... 지금 국장님 이거는 국정 감사 기간 중에 나왔고 확인이 네, 가능한 내용이잖아요. 맞습니다. 맞는데요. 누굽니까? 맞는데 그 부분은 아 누구냐고요? 공무원이 지금 공무원이, 증인은 예. 증인 선설하신 분이에요. 대표로 예. 장관 증인 누구예요? 그 공무원이 일선에서 그 일을 하는 일선에서 누구냐고요?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그 김수현 의원이 말씀하셔가지고 누구냐고요? 그 저희가 얘기를 할 때 국장님 누구예요? 제가 얘기를 할 때 그 첫째 부분은 누굽니까? 누구? 그 수정을 지시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5월 말 그때 얘기고요. 아니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? 정확하게 제 물 맞는 말 답을 하세요. 국토부에 뭐 벽돌이나 건물이 전화할 일은 없잖아요. 그러니까 국토부 내에 누군가가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지금 박상혁 의원은 국토부 내에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걸 좀 답변하시면 돼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담당 실무자가 일을 하면서 벌어지는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꼼꼼히 담당 국장으로서 챙기지 못해서 이런 부분들이 생긴 건데 결국은 그 실무자의 부분은 제가 모든 부분이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 실무자가 그걸 해야 될 건 아니라고 봅니다.